며느리의 슬기로운 꾀.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오닥이라는 이름이 아주 특이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요. 어떤 일이냐고요? 이곳은 원래 인천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세조 임금 때 인천 도부호가 된 곳이에요. 오닥이라는 마을은 인천 도부호가 있던 문학동에서 오리남지 떨어진 동북쪽에 있었지요. 이곳은 배를 타고 덕적도나 중국의 산동 속으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육지로는 지금의 서울인 한성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오닥이라는 마을은 마패를 갖고 다니던 벼슬아치들이 타고 갈 역마를 내어주던 역이었지요. 말하자면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느라고 매우 붐볐지요. 그런데 이 길목 근처에는 꽤큰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그 주막에는 나그네들을 재워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맹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가는 성질이 몹시 사납고 힘이 세며 몸집도 매우 컸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맹장군이란 별명으로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맹장군을 천하장사라고 떠받들었을 정도였어요. 성질이 고약한 맹장군은 두 얼굴의 사내였지요.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주막집의 주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음흉한 강도였어요. 맹장군은 자기 주막집에 묵고 가는 손님을 언제나 자세히 살폈지요. 손님이 감나가는 물건이나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지 눈여겨보았어요. 저기 오는 손님, 감나가는 물건이 있구나. 가진 돈도 아주 많구나. 반갑소이다, 손님. 지닌 물건, 가진 돈, 몽땅 4개. 넘기시구려. 맹장군은 주막에 머물다가 길을 나선 손님보다 항상 미리 앞질러 갔어요. 그런 다음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길가에 숨어 있었지요. 손님이 다가오면 벼랑간 달려들어 몸에 지니고 있던 금품을 몽땅 빼앗아 버렸어요. 손님 가운데 돈이나 값진 물건을 지녔던 사람들은 맹장군에게 모두 빼앗겼지요.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내가 지닌 교묘한 깨와 막강한 힘에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 맹장군은 손님이었던 나그네들의 금품을 빼앗고 나면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맹장군이 겉으로 꾸미고 있는 주막집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값진 물건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맹장군이 나그네에게서 금품을 빼앗는 바로 그 방법 때문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꾀가 나왔는지 맹장군은 매일 밤마다 자정이 조금 지나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맹장군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바닥으로 허벅다리를 힘차게 탁탁 치면서 목총을 도드었어요. 꺾여! 꺾여! 마치 새벽을 알리는 수탁처럼 우는 소리를 꾸며낸 것이지요. 사방이 온통 캄캄해서 닭이 울 때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맹장군은 왜이 같은 괴상망측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속임수였어요. 맹장군은 주막집에 묵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첫 새벽이 되었음을 거짓으로 알린 것이지요. 그러면 나그네들은 길을 떠날 채비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에요. 으함, 벌써 첫 닭이 울었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먼. 가짜 닭 울음소리에 나그네들은 감쪽같이 속아 풋잠에서 얼른 깨어났지요. 그러고는 서둘러 잠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긴 다음 허둥지둥 길을 떠나곤 했던 거예요.
작은 애들이 첫 새벽에 수탉이 우렁차게 울자마자 길을 떠났던 것은 다 까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떠나야만 목적지까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거든요. 몇십리나 몇백리를 걸어서 다녀야 했던 그때에는 먼 길을 가려면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맹장군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래, 어서 어서 길을 나서거라. 맹장군은 희죽희죽 웃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하루는 맹장군의 주막집에 젊은 장사꾼이 찾아왔지요. 시골 마을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 서울로 가는 중이었지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젊은 장사꾼은 주막집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했어요. 준장,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나요? 그럼요. 빈 방이 있으니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맹장군은 젊은 사냥꾼이 지닌 물건들을 보자 웬 행제냐 하며 속으로 좋아했지요. 잠시 후 장사꾼이 잠을 자는데 방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뭐예요? 꼬끼오! 한밤중에 닭이 우는 소리가 나자 젊은 장사꾼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 길을 나섰지요. 역시나 맹장군은 젊은 장사꾼을 앞질러 주막을 나온 다음 길가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젊은 장사꾼은 초행길인데다 주위가 온통 캄캄해서 방향을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어리둥절해하며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탁 하고 무슨 소리가 났어요. 맹장군이 둔탁한 흉기로 장사꾼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장사꾼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강도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어요. 맹장군은 장사꾼을 쓰러뜨린 다음 물건을 모두 훔쳐 얼른 달아나버렸지요. 무서운 강도인 맹장군은 워낙 힘이 센 천하장사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맞서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반항하는 나그네가 있으면 맹장군은 그 무지막지하고 억센 힘을 이용했지요. 안간 힘을 쓰는 나그네를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가끔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기도 했지요. 그러나 맹장군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맹장군의 이런 못된 짓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힌다더니 소름 끼치는 나쁜 소문은 어느새 여기저기 퍼져나갔어요. 거기 주막에 묵었다가 새벽에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강도를 만났다는구먼. 그 강도가 어찌나 천하장사인지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던데. 아이고 무서워. 그 맹장군인가 뭔가 정말 끔찍해.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 괴상한 소문은 고래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죄인에게 벌을 주어야 할 관가의 사또도 맹장군이 워낙 무지막지한 강도라서 나중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맹장군에게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아주 영리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부지런하고 효성도 지극했지요. 그리고 동냥을 하러 온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어요. 이 며느리의 친정도 같은 동네였지요. 며느리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오대라는 사람의 딸이었지요.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속이며 모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시집을 온 뒤에도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지요.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길만이 옳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 마을에 도적 같은 놈이 산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강가에서 빨리 벌을 주어야가 마음이 편히 살 텐데.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괴상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수근거렸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나쁜 행실에 대한 소문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들었어요. 그 뒤부터 며느리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우리 아버님을 어쩌면 좋을까? 며느리는 맹장군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우물가에 나가기도 부끄러웠지요. 누가 뒤통수에다 욕이라도 하는 것 같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지 골똘히 궁리를 했어요. 어쩌면 좋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며느리가 이 생각에만 줄곧 마음을 쏟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주 좋은 깨가 며느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랐지요. 시아버지의 노여움도 사지 않고 주막에서 머문 나그네들이 가짜 닭 울음소리에 두 번 다시 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참으로 묘한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며느리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 맹장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정이 조금 지나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맹장군은 헛간의 닭장 옆에 숨어서 허벅다리가 얼얼하도록 두 손바닥으로 탁탁 쳤어요. 그런 다음 꼬끼오 하고 수탉이 우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질러댔지요. 그러자 그 닭의 울음소리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아낙네의 노랫소리가 들린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자린 안채 안방에서 말이에요. 다가다가 울지 마라. 자정밖에 안 되었다. 네가 울면 손님들이 잘못 알고 일어난다. 첫 새벽이 되거들랑 다가다가 울어다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다가다가 울지 말라니. 어둠 속에서 나그네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맹장군은 갑자기 안방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랬어요. 이 노랫소리는 우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맹장군은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가짜 닭 울음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나 짐을 꾸리려던 나그네들도 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 주막이 바로 그 주막이었나? 나그네들은 그제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고약한 강도가 바로 이 주막집의 주인 맹장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해. 맹장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뒤로는 그토록 무지막지하던 맹장군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며느리 덕분에 못된 행실을 고친 맹장군은 자기 허물을 씻기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맹장군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그 못된 맹장군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이게 모두 그 착한 며느리 덕이지. 사람들은 모이면 맹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얼마 후 맹장군과 그 며느리의 갸륵한 행실을 인천 도부호의 사또도 알게 되었지요. 주막집의 마당에 천막이 쳐졌어요. 시아버지 맹장군과 며느리에 대한 표창식이 열렸지요. 동네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벌였어요. 영리하고 착한 며느리에게는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둥근 거울을 상품으로 내려주었어요. 또 며느리 덕분에 큰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된 시아버지에게는 나쁜 사람을 잡아들이는 포도대장의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지요. 사또는
닭 때문에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났다 해서 닭의 다섯 가지 덕에 대해 고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닭은 예로부터 다섯 가지 덕을 지녔다고 칭송받아 왔지요. 첫째, 벼슬 머리에 이고 있으니 글 잘하는 선비요. 둘째,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으니 위험을 잘 막아내는 무사요. 셋째, 적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가 잘 싸우니 용기요. 넷째, 먹을 것이 생기면 무리를 불러서 함께 잘 나눠 먹으니 어질며 다섯째, 하루도 때를 놓치지 않고 새벽이 오면 시간을 잘 알려주니 믿음이 있다. 사또는 그릇된 시아버지의 행실을 바로잡아준 며느리를 거듭 칭찬했어요. 그런 까닭에 이 마을은 며느리의 오시성과 닭이란 말이 합쳐져서 오닭이라고 불렸답니다.